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니의 최신 표준 줌 렌즈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2470 FE.8 GM2 렌즈가 5월 19일 날 출시가 되었고요. 5월 20일 금요일 이렇게 택배가 도착해서 언박싱 그리고 간단한 사용 소감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긴말할거 없이 바로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렌즈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박스도 무척 작아진 느낌입니다. 성인 남성 손으로 한 뼘 정도 높이 되는 박스의 높이가 인상적이네요. 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카메라의 진심인 자들을 위해라는 종이 팜플렛이 있고요. 소니 유튜브 채널 구독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코리아 정품 보증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2470 FE.8 GM2 렌즈에 본체가 담겨 있는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마저 꺼내 볼게요. 파우치 안에도 뽁뽁이 안에 렌즈가 감싸져 있기 때문에 택배를 받으시는 박스 안에 패키지가 살짝 포장이 덜돼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척 튼튼하게 포장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2470 FE.8 GM2 렌즈에 본체가 있습니다. 와, 진짜 가볍고 작아졌네요. 제가 GM1세대 렌즈를 샀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되판 적이 있는데, 왜냐면 너무 무겁고 컸거든요.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지끈지끈 거리는 게 이틀 만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무게랑 사이즈면은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딱 적합한 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드는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GM2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필터를 착용할 수 있는 다른 착용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후드를 꼈을 때는 이런 모습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고 렌즈를 꺼내 보았는데요. 캡을 빼기 전에 렌즈 필터를 미리 준비해서 먼지가 붙기 전에 장착을 해줘야겠죠?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필터는 시그마의 WR이라고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UV 코팅하고 있는 필터예요. 사실 제가 렌즈를 사는 데는 욕심이 많은데 고급 필터를 살땐 살짝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 저 같은 분들께 이 필터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82mm 구경에 필터를 2470 GM2 렌즈에 장착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SLR 클럽에서 이 렌즈를 수령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몇개 봤는데 살짝 페인트칠이 마감이 좋지 않다는 후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이 F2.8 조리개 숫자 표시 부분과 이 아래의 표시 눈금이 수평이 되지 않는다 라는 후기를 몇개 봤는데 예, 제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살짝 F2.8이라고 표시된 부분과 아래쪽에 기준이 되는 눈금이 수평이 되지 않고 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이런 데서 원가 절감을 한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촬영 중인 알파7 마크4에다가 2470 GM2 렌즈를 마운트해서 어디 나가기는 귀찮고 집에서 몇컷 찍어보고 나서 사용 후기를 간략하게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확실히 GM 1세대와 비교했을 때 무게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들면은 검지손가락이 너무나 부담됐었는데 지금은 와, 한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가벼운 무게 덕분에 여행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셀카 찍으셔도 너무 잘 나왔는데? 그리고 이번 2470 GM2 렌즈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 짧은 최단 초점 거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이대 볼게요. 이렇게 렌즈가 다가가도 24mm 최대 광각 화각으로 찍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70mm 최대 망원에서 가장 가까이 들이댔을 때는 네! 2470F2.8GM2 렌즈를 간략하게 써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마운트 했을 때 그 가볍고 들기 편한 무게 중심이 정말 정말 좋았고요. 사진 화질이야 뭐 GM 렌즈답게 말할 거 없이 무척 잘 나오는 편인데 이 렌즈의 별명이 게르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줌 렌즈이다 보니까 단렌즈를 쓰시던 분들은 사진이 뭔가 다이나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F2.8 조리개로 막 엄청난 배경 흐림이나 멋진 사진을 연출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표준 줌 렌즈이면서 700g도 안 되는 무게이면서 F2.8 조리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일상에서 광각이나 망원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게가 700g도 안 된다 물건이죠. 제가 이 렌즈는 다음에 조금 더 써본 다음에 상세한 사용 후기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